요새 그 채가 계속 업데이트잖아요. 데칸에 나오고 나서부터 뭐가 없었는데. 근데 이게 처음에는 신캐 나오는 게 좋았거든요.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. 아, 그러니까 좋기야 좋은데 이게 순서가 잘못됐어요. 당장 할 콘텐츠가 없는데 신캐가 나와도 결국에는 하는 게다 똑같잖아요. 뭐 영던, 환미, 해지상작 뭐 이런 숙제하거나 파밍하는 게 달라서 결론적으로 새롭게 즐길 수 있는 콘텐츠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투표를 했었거든요. 다음 패치 때 가장 원하는 콘텐츠로 420분 정도가 투표해 주셨는데 여기서 약 47%가 신던전을 원한다고 투표를 해 주셨어요. 그냥 정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. 유저들이 원하는 업데이트를 해주면 그냥 그게 좋은 패치죠 뭐. 근데 또 신던전이 나온다고 해도 잘했다는 소리 들으려면 진짜 말 그대로 신던전을 만들어야 돼요. 전에 해리어 대륙 처음 나왔을 때 생각해 보세요. 신대륙인데 다 몬스터 재탕이라고 만들고도 안 좋은 소리 들었잖아요. 그리고 또 난이도도 너무 높으면 재미가 없어요. 전공으로 찍어 누르는 게 무슨 재미가 있어요. 종결 장비라 해봤자 진화도 세트 만들기밖에 더해요. 옛날 카자재성은 어렵지만 얼마나 재밌어요. 그렇게 가야 돼요. 아무튼 패치 3주는 너무 길어. 못해도 2주 패치는 해줘야 돼 진짜. 대규모 100패까지는 현실적으로 바라는 건좀 힘들고 2주 패치랑 신 콘텐츠만 나와줘도 떡상한다 진짜. 이번에 세이빙이 나왔잖아요. 근데 사람들이 반응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. 왜냐, 원래 옛날에 있었던 기술이고, 근데 이미 클래식 오픈한 지 2년이 다돼 가는데, 이미 세이빙 없이 다 적응을 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세이빙을 포함해서 옛날 컨텐츠를 지금 내도 유저들 사이에서 큰 감흥이 없을 거예요. 그러니까 옛날 컨텐츠는 최대한 빨리 내고, 신 콘텐츠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, 아, 아무튼 모르겠습니다. 데칸에 나왔을 때 흐름을 딱 이어갔어야 되는데, 테로카 다음 던전이 지금 안개에 가려져 있는데, 그거라도 바로 출시했으면 어땠을까 하네요.